기대. 아 명수님 욕하는 거 아니야? 없어. 저희 멤버들이 일단은 똑같은 차를 놓고서. 오. 오~ 멘트 어디로 가면 돼? 무슨 짐 치우듯이 어머! 박명수 씨 그 호감! 지금 이 상황 말이죠! 그 호감으로 마구 올라 여기 몰랐어요! 그대 숨결 느낄 수 있도록 내 곁에 있어. 이게 옆으로 옆 떨어져 있어. 아 여기야? 이거 뭐 이렇게? 들렸다 가야 되니까 저 셔틀 탑시다 저거. 야 이거 어디로 와? 아 이거 머리 진짜. 야 이거 아저씨. 아이고 왜 이래. 야야 물이야. 아 조심해. 어. 나영아 조심해 물이야. 형 진미 오지 아 뭐. 아 이거 진짜 아저씨. 아 어디로 왜? 이거 잠깐 그럼 어디 있는 거야? 잠깐 이거 저 마트 셔틀 버스. 아 마트 이거 이제 무료예요? 예 네, 타세요. 우리 개인적이다. 자 나영이 한 명씩 타세요. 왜 꼭 나영 씨 앞에 타요? 아, 왜 꼭 나영이 씨 앞에 타요? 갈게요. 아, 아, 깍이야. 애들 간단 말이야. 애들 따라해, 하지 마. 근데 이거는 맨날 갖고 다녔는데? 처음이어서 아니 나 형수님이 잘 만드는 줄 알고 한 잔 더 하고 싶다고 아, 네.
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? 중매는 왜 했냐고. 아니, 아니, 촬영하셨다고. 아니, 아니, 평소에 이제 언니가 좀 이렇게 화장 잘된 날이나 머리한 날 이런 날은 네. 일찍 들어가고 싶어 하질 않으세요. 원래 우리도 우리도 저 예전에 이제 뭐 한참 뭐 이제 돌아다니고 그럴 때는 집에 잘 안 들어가잖아요. 아깝잖아, 아깝잖아. 아까워서 안 들어가. 맞아, 아까워서. 맞아, 맞아. 세상에. 키스한다, 키스한다. 자 일단 좀 앉으시고요. 네, 앉을게요. 자 일단 천천히. 대박이다. 야. 자 일단 저 여러분. 근데 이게 딱 우리 아침 마당이나 예를 들면 이게 좀 기분 좋은 날 이런 느낌으로. 야, 마음이 편해요. 차라리. 네, 편안하게. 자 지금부터 박명수의 짠지. 아. 이게 짠지야. 두 분이 나오실 걸 몰랐기 때문에. 몰랐기 때문에. 저희도 엄청 당황. 저희도 지금 뭐 질문지가 따로 없습니다.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조금 저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. 언제 뭐 네가 대본대로 했니? 아니 그러니까. 편하게. 인사를 좀 인사를 좀. 진짜 당황스럽네. 직접 좀 해주세요. 네. 자,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. 인사를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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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정말 캐릭터 잡는 건 뭐예요? 현장에서 캐릭터? 아 죄송한데 죄송한데 저기 아니 아이가 나 아니, 형수님이 흥이 나시면 그냥 옆에 진짜 모르시던 분 자꾸 박명수 와이프 박명수 와이프 이렇게 하시거든요. 아, 그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. 네. 근데 그게 진짜요?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? 저한테 계속 찍으면서 나 박명수 와이프라고 되게 재밌으시고 몇 번 소개를 해드렸어 그럼. 예. 예. 아니 박명수 삼행시라도 좀 계속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? 아 한번 좀 그거라도 한번 좀. 네. 어떻게?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. 네. 떠오르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. 그냥 자, 완성만. 박. 박명수는. 박명수는. 아 좋습니다. 명. 명을 다할 때까지. 명을 다할 때까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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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. 예상이 돼가지고. 명을 다할 때까지. 어우 나도 지금 이제 너무 기대가 되는데. 명을 다할 때까지. 접고 듣죠. 수민이를 사랑한다. 수민이를 사랑한다. 안 돼. 자 다음은 별 씨 그냥 두 자로 해요. 두 자. 하. 하동은 사랑해. 하동은 사랑해. 야 괜히 따라하지 마. 너스럽게. 하동은 사랑해. 어? 하동은 사랑해. 아 왜 너스럽게 하 하루가 날 동물이야. 어떻게 해. 하. 하늘만큼 땅. 하늘만큼 땅. 야 이거 진짜. 나 또 다... 자, 한 갑자기요? 네, 아 그럼요. 한 한수민 씨. 한수민 씨. 수 수많은 날이 지나 당신을 만났고 당신을 만나기에 난 태어났고. 죄송한데 이게 백일장이 아니야. 다시 한번 볼게요. 한 자 한수민을 만나기 위해. 수천 번의 알을 깨고 다시 깨고 또 깨고 수천 번의 알을 깨고 또 깨고 태어난 나이지만 민 민머리가 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해요. 민머리가 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해요. 저기 우리 저 수민 형수님께서 저희한테 진짜 큰 웃음 주고 하시네요.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 일단 향후 계획을 안 여쭤봤네요. 아 그러네요. 예, 네, 아니 저기 혹시 향후 계획이 좀 어떠신지 이게 이제 방송 혹시 이제 나가시게 되면은 그렇죠. 좀 여러 가지 뭐 좋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네,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되면은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. 그 부분이 좀 걱정이 좀 되긴 되거든요. 그 괴로운 모습을 내가 보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되도록이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어떠세요? 하고 싶거든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게 좀 못 하겠으면. 네.
어떻게 또 얘기를 해요. 네. 한번 견뎌볼게. 한번 견뎌볼게.